네,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희재명 기자, 첫 번째 주제 갈까요? 네, 목사님의 신성모독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. 오늘 보수 진영 인사 500여 명이 참여한 국민통합연대가 출범했는데요. 바로 이분의 축사가 논란이 됐습니다.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. 짧았습니다. 양도 망한다. 양도 망한다. 듣게 계세요. 가만히 계세요. 정광훈 목사 최근 많은 논란을 일으켰었죠. 문재인 저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우리가 끌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. 하나님이 아마 심장마비로 데려갈 뻔했습니다. 하나님 꼼짝마.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.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. 친해. 네, 전 목사 요즘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보수통합 모임에 또 초대가 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인가요? 네,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인 이재호 전 의원과의 친분 때문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 목사 말고도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인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. 보수 반동 작가로 찍힌 이문열입니다. 작가로서 혹은 문인으로서의 내 삶을 결정을 했지만은 이제는 참 붓을 던지고 창을 들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호 창립준비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극단적인 세력과는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극자나 극우는 예사 발전에 뭐 별 도움은 안 되고 극자나 극우를 포함하는 중도 보수의 연합체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건 좀 저희들 피합니다. 네, 보수 통합은 알겠는데 무엇을 정확히 추구하는지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네요. 네, 가뜩이나 한국당이 최근 너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중심을 잡아줘야 할 보수 원로들마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.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홍준표 전 대표는 당의 구구가 놀라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요즘 받는 느낌은 사장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띠를 메고 노조위원장 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이 가겠느냐. 여기서 갑자기 머리띠를 맨 사장은 황교안 대표를 의미하는 걸 텐데요. 황 대표는 보수 통합뿐 아니라 중도를 끌어들일 방법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문재인 정부가 점수 딸 일이 요즘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국당 지지율은 왜 안 오르는지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. 다음 주제 갈게요. 네, 낭낭 18세 투표 논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. 먼저 노래 한 곡을 잠깐 듣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라는 제목의 가수 서유석 씨의 노래인데요. 이 노래와 같은 제목의 칼럼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범 여권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죠. 거기엔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이를 두고 칼럼니스트는 투표권을 만 18세로 낮추면 포퓰리즘 정치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면서 반대했습니다. 그러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딴지일보에선 칼럼 제목을 비틀어 너는 늙었구나, 나는 젊단다 이런 기사를 올려서 선거권 인하에 반대하는 걸 비판했습니다.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죠? 네, 맞습니다. 어제 오늘 한국당과 민주당은 이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. 역사와 사회와 현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, 난장판이 될 겁니다. 정말 세계적인 흐름을 모르는 정치 꼰대 같은 발언입니다. OECD 국가의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8세 이상으로 다 돼 있고요. 이런 나라들이 학교가 난장판이 됐나요? 네, 여당은 오래전부터 선거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만 18세 유권자들이 여당을 더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보죠? 네,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. 당시 문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논란을 휩싸였었습니다. 세계의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230나라 정도 되는데
93%가 선거 연령이 18세 이랍니다. 17세도 많고요. 아마 북한도 17세도 아마 그렇죠. 그래서 이 19세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. 우리나라의 자유선거와 북한의 선거를 비교한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. 어쨌든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상당히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오늘은 투표할 수 있는 나이뿐 아니라 출마할 수 있는 나이도 현재 만 25세에서 만 20세로 낮추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.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20대 초반은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. 20대 초반 출마자들의 참정권을 뺏으면 안 된다. 악법 폐지하라. 문제는 나이보다 정치적 소양이겠죠. 오늘의 한마디는 나이에 걸맞는 정치적 소양 이렇게 정했습니다. 네, 법이 통과된다면 만 18세 새로운 유권자들 보란듯이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